팡!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요번에 또 신규 환수가 또 나왔거든요? 요 녀석들. 그래서 제가 2월 중순에 팔던 소환석을 다 사고 안 깠어요. 오늘 채우려고. 네. 그래서 오늘 1차전입니다. 1차전 뽑기를 하고 2차전 뽑기에서 여기 있는 거랑 환수 성장 비치기 있는 거 사고 2차전을 할 겁니다. 700개 조금 넘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전설학전 있습니다. 사전설업성 보변 두 마리가 나왔다. 전변도장 잡수환성 먼저 까고 그리고 희귀석도 그냥 다 까버릴게요. G 희귀석도 그냥 까버리고 좋아요. 신규가 없잖아. 731 12배서 맞춰주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목표 꼬우랑 얘네들은 저도 좀 채울만한 것 같거든요. 저번 신규 보탑도 아직 못 뽑았어요. 보탑 그 두 마리만큼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네. 보병 갖고 어디야? 흔들려서 여기 여기 신규 탑승이나 수? 재수업기 지석기 재석기 재수업기 오케이 여기서 깔게요. 이어서 오케이 빨간불 오. 야, 이게 탑승하나? 고작? 이왕이면 신규수 어때? 야, 이걸 보탑으로 꼭 가야 되니? 만약에 보변 나왔다? 한 마리만 더 뽑았으면 전변도전. 오케이, 빨간불. 그리고 시작. 보물 한 마리 있고. 오케이, 보탑 한 마리 더. 4면타. 4연타인가? 보물도 4면타 어때? 야, 이거 두더지로 가네. 까기 빨간불 신규 애들이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변 보변 한 마리만 더 먹자. 한 마리만 이걸 먹고 전변 도전했는데 혈기 감관 이런 거 먹어야지. 그냥 여기서 객기 부리지 말고 채널 이동 한번 할게요. 먹었으면 바로 째는 거야. 재석기 바로 오자마자 보물 먹어버리기 까비오. 보물 많다. 변신대 갖고 보수면은 뭐 만족할 만하죠. 보수면 나이스지. 4연타 보변 전변 도전합니다. 5연타 여기다. 재섭기였다. 야 신규 변신 가냐? 그냥 갔네. 6연타 아 이거 수고는 갔고 어디야? 어? 이걸? 내려가. 이걸? 갑이 야 보변 먹고 째 써야 됐나? 세 번 연속 구명면 채널 이동할게요. 길이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해. 야 이거 또 먹을 수도 있어. 아 보탑 아깝다. 흔들릴 수도 있어. 말도 안 되게 잘 먹었어. 벌써 보변이 두 개야. 뭐 300개도 안 까지 않았나? 진짜 많이 먹음. 가지 말라는데? 뭐 하나 줄라나 없다. 보탑 아니면 아 밑에 세 개 쪼르륵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려가? 야 진짜 잘 튼다. 뭐지? 생일인가? 오 연타? 이거는 희귀 같아. 응 희귀. 이래도 되나?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확정 보물. 아 제가 쟤를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포탑 흔들릴 수도 있잖아. 아, 손 들 뻔했다. 손 들 뻔했다. 근데 미친 듯이 먹었는데요. 아, 지금 350개 깠는데 중간 검사 9개? 보변이 2개, 보수가 2개. 근데 전설이 떠야지 합성해서, 그지? 360개 나왔고 이제 반 왔어. 이 페이스면은 18개 아님? 과하지 욕심이. 흔들려라. 내려가라. 그렇지. 토끼도 먹어야 되는데 흔들려서 올라갈 만해. 이거는 이왕이면 아깝다. 비슷하게 생겼어. 뭔가 300개 남았고요. 야, 도감이 안 보이네. 어? 야 또 보수 개 잘 먹네. 288개 남았고 오늘 뽑기 재석기가 맞다.
보탑이냐? 오케이, 보탑. 흔들리냐? 아. 야, 왜 잘 되면 노잼이야? 우와! 이거는 희귀 탑승이지. 어? 혹시나 했다, 혹시나. 운동현이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요번 신규 패키지랑 1회 패키지를 안 샀거든? 살짝 주면서 꼬신 다음에 저거를 구매하게 만들려는 계략 아니야? 계략? 아, 신규 탑 봤는데. 가비. 계략 아니야? 계략? 개야, 빨간불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 보탑이면, 보탑이 어디야? 근데, 포찌로? 어, 될 것 같아, 뭔가. 그지? 보물 많아. 보탑 한 개, 두 개. 보탑의 보수! 근데 신규 도감은 하나도 못 치우. 빨간불. 이것도 흔들릴, 아이, 까비. 어, 너 처음 보는 것 같다, 너? 아, 한 칸만 더 가지. 한 칸만 더 가지. 도감? 아씨, 도감 치는 거 너무 빡세. 역시 1일 패키지 혹은 확률업 패키지를 까야지 좀 먹나? 확정 보물. 이왕이면 수호. 수호. 야, 진짜 행복사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몇 마리야? 단일 뽑기 결과만 봤을 때 거의 역대급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잘 나왔다고 한 게 거의 50개당 한 개? 40개당 한 개였나?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거의 그 정도 급이야. 소환석 개수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보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은 또 나름 재밌지? 뭐냐 너? 아, 수호인데 흔들려서 뭐 보물이지 뭐. 이왕이면 보탑 어때? 신규? 아, 미안해요.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잘 주냐? 어, 뭐야? 이게 숙성이 잘 됐나, 소환석이? 희귀소는 갖고 보탑? 흔들릴 수도 있어. 아, 까비. 어, 빨간불. 도변? 아, 희귀탑승. 얘는 안 흔들릴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아무튼 결과 봅시다. 20마리, 고변이 2개, 수호가 5마리, 6마리. 야, 수호 6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00 몇십 개인가? 합성할게요. 네, 합성하고 올게요. 거의 36개당 하나 먹은 거네, 그러면. 아홉 바퀴. 뭐지? 야, 이 새끼들아,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이거는 4, 5가 맞지. 희귀 변신 오래 좋아. 뭐 흔들리는 것도 괜찮다. 아, 뭐야, 근데 도감을 하나도 못 채웠냐? 어? 무혈흑수. 어? 이거 요, 아, 무혈흑수 아니잖아. 요번에 나온 건 무슨 파란색 불 아니야? 이거 신규인가? 아니네. 자, 희귀 변신 갈게요. 아, 이거 4, 4 갈걸. 도감 채울 거였으면. 야, 뭐야, 이 새끼 두 번 연속 먹은가? 잘못 봤나? 자, 뭐 이제 전설 보러 가야지. 자, 우선 220점 시작이 중요하다. 확정전 전설. 왠지 오합성 전수 삐리긴 해. 부담없이. 오래의 좋아. 자, 전탑 전설 4합성하면 돼요. 어차피 도감이야. 확정으로 전수를 뽑는다. 바로 갈게요. 3, 2, 1, 탁! 전설! 수호! 멧돼지냐? 아씨. 세 바퀴? 아니지? 야, 전설 여기서 세 마리 쫙 왔던데. 뭐, 견인, 수달, 신규. 왼쪽부터. 쉽지 않네. 두 번째.
갑자기 어지럽냐? 하나, 둘, 셋. 이게 진짜지. 뭐야?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루즈 한번 발라주고. 전수 혹은 전변. 전수 혹은 전변. 전수 전변. 전수 제발. 전수 한 마리만 주세요. 간다. 쓰리 투 원 딱. 전수다. 이게 게임이지. 22번째 전설수 뽑습니다. 22번째 전설수. 펭귄이 내가 있나? 없는데 저거 별 볼 일 없거든? 보감? 아 돌리는 게 맞나 저거? 펭귄이 진짜 별 볼 일이 없어. 야 펭귄은 돌리는 게 맞나? 아 저건 좀 애매하네. 근데 도감이 조만간에 찰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전변 도전 먼저 할게요. 혈기감갈 아니면 고양이. 쓰리 투 제발 있긴 해. 아씨 한 칸을 더 내. 아 수호 어떡하지? 아 진짜 저 펭귄은 진짜 쓰잘데기가 없단 말이야. 갖고 그냥 존버하는 게 맞나? 수달이나 견인 보고 돌린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무사 한 번만? 한 번 돌리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을까? 유효가 3개 4개 5개밖에 없는데? 아 돌리면 후회할 것 같은데. 됐다 노피딜. 수고요. 네. 야 근데 보물을 그렇게 뽑고 오늘 빨간불 기가 막히게 떴는데 신규 하나도 못 뽑은 거야? 어 마회양? 주술사 각? 야 마회형인데? 주술사 각인가요? 아 그래도 22번째 전수가 유효여서 조금 다행이란. 펭귄 진짜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고령냥이 떡상할 줄 누가 알았어. 어 여기도 뇌고령냥 있지. 옛날에 뇌고령냥 받았을 때 후회했단 말이야. 어? 진짜 이거 받았을 때 후회했어. 자 우선 피해장 75 땡기죠? 자 우선 11,500이라고 쳐도 돼. 11,450 개싸게 닦았다. 이 정도면 개싸게 닦았지.